자, 함수의 극한과 응용돼 있어요. 자,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이제 뭐 또 정리하는 걸 한번 봅시다. 근데 이게 기초적인 내용인데 개념이 잡혀야 돼요. 함수 fx와 gx가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gx분의 fx가 l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 극한값이 l이다. 수렴한다. 이 말이죠. 자, 요럴 때는 요게 성립했다라는 말은 무조건 이런 게 정리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편하게 생각하면 이거야. 분자가 0이면 이 값 자체가 0이 돼. 분모가 뭐가 되든 간에.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 그거는 잠깐 배려, 놔두고. 분모가 0이면 어떻게 돼? 정의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봐봐. 만약에 분모가 0이었다면, 분자도 100% 0이 될 거야. 왜? 어떤 값에 수렴했다. 근데 분모가 x-2인데 x를 2로 보낸대요. 그럼 원래는 정의 못하는 게, 맞죠? 정의 못하는 게 맞는데, 특정한 수렴한 값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에요. 특정한 값에 수렴했다는 말은, 분모가 x-였으면 분자에 뭔지 몰라도 x-가 있었고, 약분하고 난 뒤에 어떠한 남은 다항식이 집어넣어서 구했다는 거거든. 결론적으로, 0, 분모가 0일 때, 이게 어떠한 특정한 값이 나왔어요. 0을 포함한. 어떠한 상수 값이 나왔다 하면, 분모가 0이면 분자도 100% 0입니다. 알겠어요? 분모가 0인데 특정한 값이 나왔으면 분자도 분명히 0이 될 거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0은 안 돼. 얘가 0이 아니면 봐봐, 분자가 0일 때 원래 분자가 0이면 얘가 무조건 0돼야 돼. 우리 알고 있는 분수는, 맞죠? 근데 분자가 0인데 얘가 0이 아니래. 이 말은 분모도 0이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날라가고 남는 놈이 나왔다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면, 아, 분모가 0일 때는 정의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특정 값이 나왔다. 근데 분모가 0이다. 그럼 분자도 0이겠지. 맞죠? 또는 분자가 0인데 특정한 값이 0이 아닌 값이 나왔어. 원래 분자가 0이면 0이 나와야 되는데, 맞죠? 분자가 0일 때 특정한 L 값이 0이 아닌 값으로 나왔을 때는 분모가 어떻게 된다? 0이 돼야 된다. 알겠어요? 0분의 0꼴. 일반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함수 fx와 gx, x가 무한대로 갈 때, 지난번에 했었어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차수 비교해서 정리했었습니다. 맞죠? 맞니? 차수가 위에게 높으면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고, 분모가 분자와 차수가 같다면 개수를 비교해서 그거 최고와 최하의 개수, 분모의 차수가 더 컸다면 0으로 간다. 뭐 그 내용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분의 예 가 나왔을 때 특정한 상수값이 나왔다는 말은, 아, 이거분의 이거의 차수가, 그러니까 둘의 차수 같고 이거의 개수를 비교해서 만들어놓은 값이구나. 뭐 이런 내용이죠. 됐어요. 그 내용을 정리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은 아닌데, 자, fx가 l이라는 값에 극한값을 가진다. x가 a로 갈 때, 얘는 gx는 a로 갈 때, x가 a로 갈 때 m이라는 극한값을 가진다 라고 나왔어요. 이때 봐봐, gx가 fx보다 크면, 이거 원래 그 함수식 자체가 어떠한 특정한 값에서 얘가 더 크면 여기에 둘 다 리미트 씌운 값도 얘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같으면 같군. 됐니? 자, 그 다음에 함수 hx에 대하여 fx와 gx 사이에 얘가 있으면, 원래는 여기에 리미트 씌우면 극한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다 성립해야 되죠. 이렇게 무슨 말 이해됩니까? 자, 다시 여기에 리미트 씌웠어요. 내가 뭐 x가 어디로 갈지 이거는 지금 생략할게요. 그럼 리미트 hx 그리고 리미트 gx입니다. 됐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얘와 얘의 극한값이 둘 다 2래.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잡아버렸어, 그러면 얘의 극한값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2겠죠. 얘도 x가 만약에 1로 가까워질 때, 얘도 x가 1로 가까워질 때, 얘도 x가 1로 가까워질 때인데, 얘가 x로,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이 2가 나왔대. 근데 얘도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이 2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이놈의 그래프를 하나도 모르고 10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fx와 gx 사이에 h가 있다면 얘의 극한값도 2로 나올 거다라는 내용이죠. 됐나? 이게 흔히 얘기하는 샌드위치 정리 뭐 이렇게 얘기해요. 양쪽 두 개가 똑같으면 중간에도 끼어들어간다 라고 얘기하고, 샌드위치 정리라고는
하지만 그거는 누가 알아먹기 쉽게 샌드위치라는 모양을 아니까. 근데 원래 정식 명칭은 스퀴즈 정리입니다. 스퀴즈 정리인데 뭐 그 내용은 뭐 학교에서 스퀴즈 정리라고 얘기해주는 쌤도 있고 대부분 다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근데 스퀴즈 정리라고도 알고 계신데요. 알겠죠? 뭐 똑같은 내용이다. 스펠링은 적지 않겠습니다. 자, 아는데 안 적는 거야. 혹시나 오해할까봐. 자, 봅니다. 내가 학통 수업 하다가, 니 봤나 혹시? 학통 수업 하다가 한번 이게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한번 망한 적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편집을 했어야 되는데 편집을 안 했어. 일단 너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좀. 자, 일단 봅니다. 다음 등식이 성립한대요. 제대로 한번 봅시다. 분모가 x에 1 집어넣으니까 분모가 뭐가 돼? 0이 됐네. 분모가 0이 되는 건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맞지? 근데 얘 특정한 4분의 1이라는 값에 수렴해버렸잖아. 맞지?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첫 번째. 쌤,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요, 분모가 지금 뭐니까요? 내가 이건 지금 10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내용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분모가 0이기 때문에 쌤, 이거 분자도 분명히 대입하면 뭐 나올 겁니다. 0 나올 겁니다 라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만드는 식이 뭐죠? x에 1을 대입하는 거죠. 분자. 분자에 x에 1 대입하면, 원래는 뭐 리미트 다 적어줘야 되지만 생략할게요. 자, 1 대입하면 루트 1 플러스 a 빼기 b는 뭐다? 0 나올 것이다.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 b가 루트 a 플러스 1이구나 정도는 되겠죠. 맞지? 자, 이거 구했어요. 이거 다시 여기에 뭐한다? 대입시켜요. 왜? 문자가 두 개면 힘드니까요. 그래서 자, 두 번째 정리합니다. 리미트 x가 어디로 보낼 때? 1로 보낼 때, 자, 분모는 x-1인데요 분자는 루트 a 플러스 x 마이너스 루트 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일단 내가 얘기했어요. 지난번 우리 수업할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나왔을 때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라고 했지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0도 될 수도 있고 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분자라도 유리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유리화시켜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쌤, 이거 유리화시키면 분모에 루트 나오잖아요. 루트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때는 어차피 더하기이기 때문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거든요. 알겠니? 자, 얘 정리합니다. 유리화시키면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요? 1로 가는데요. 자, x-1이라는 놈이 있고요. 루트 a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a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분자는요, 합차공식 바로 정리하면 a 더하기 x에서 a 더하기 1을 빼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나? 요거 계속 정리할게요. 요거 정리하면 리미트 x는 1로 갈 때 자, x-1에 루트 a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a 더하기 1 분해. 요거 정리하면 a 날라가죠. x-1만 남아요. 당연히 아까 얘기했었죠.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 되는 꼴이었을 거다. 맞죠? 자, 요렇게 돼서 이제 약분이 됩니다. 분모가 0 되는 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돼요. 약분되면 분모가 뭔데? 분모의 형태가 지금 어차피 x가 1로 간다 했으니까 뭐 a 더하기 1, a 더하기 1, 루트 돼 있는 어떤 숫자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얘 정리하면 대입입니다. 그냥 대입하면 루트 a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a 더하기 1이니까 얘는 2 루트 a 더하기 1이 돼요. 이해됩니까? 맞죠? 근데 이 값이 뭘로 나왔거든? 4분의 1로 나왔거든. 얘가 지금 4분의 1로 나왔기 때문에 끝났죠? 이 값이 얼마겠구나? 2가 되겠구나. 그럼 루트 아래 값이 얼마 되겠구나? 4가 되겠구나. 이걸로 통해서 A값은 얼마구나? 3이구나. A 3 다시 집어넣으면 A가 3이면 여기 3 집어넣으면 B는 얼마 될 거다? 2가 될 거다 라는 게 이 문제예요. 조금 귀찮죠? 맞죠? 실제로 귀찮은 거 맞아요. 루트가 나와있는 식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내가 그렇게 안 풀어주는 방법도 얘기해 줄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로피탈 하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 잠깐 생략해놓고 우리는 미분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래서 2번도 똑같이 얘처럼 정리를 할 거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조금만 정리가 된다면. 자, 일단 얘는요 x에 20을 넣으면 분자가 0이에요. 맞죠? 분자가 0일 때
맞죠? 3분의 1로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됐다? 아, 이거 분모가 무조건 뭐겠구나. 0으로 가겠구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식 정리합니다. 리미트.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분모가, 그래서 분모가 0이다. 분모에 2 대입하면 0 됩니다. 이 말이죠. 2 대입합시다. 2 대입하면 얼마 돼요? 4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일 겁니다. 맞지? 아까랑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쌤, b는요, 마이너스 2a.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이걸 원식에 대입시킵니다. 다시 대입하면,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요. 자, 이게 번거로워요. 이 방법 자체가. 번거로운데, 루트는 이렇게 푸세요. 알겠죠? 이과라서 나중에 로피탈을 써도 돼요. 루트를 배우는 것도 이과생만 할 거거든요, 아마. 근데 좀 귀찮아요. 루트 나오는 것도. 네가 미분하는 게 나중에 되면. 그래서 그냥 루트 나왔다 하면 그냥 이렇게 푸세요. 푸는데 만약에 루트가 아닌 게 나왔다. 근데 내가 로피탈도 알고 있다 하면 로피탈 쓰시고요. 그리고 로피탈 아직 모를 때는 내가 지금 다른 방법으로 풀어준다 했어요. 요거는 지금 이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하나 더 적어줄 테니까 보세요. 일단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a 마이너스로 묶어냅시다.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2로 묶으면 b 대신에 마이너스 2로 묶으면 a 플러스 2 됩니까? 자, 요거 분자는 x 마이너스 2죠. 자, 요렇게 될 거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유리화가 아니고 인수분해야 돼요. 자, 얘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하긴요. 저리 집 없으면 되죠. 자, 얘는 20으로 하면 0 될 거야. 맞죠? 그래서 20으로 할 거예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요. 1차는 A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뭐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됐나? 정리할게요. 이거 집으로 하면 얼마 돼요? 1, 2, A 플러스 2, 2A 플러스 4, 0, 이거 나오죠? 이건 지울 겁니다. 그래서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나오고요. 몫이 x 플러스 a 플러스 2로 나와. 됐니? 그 다음에 분자는 뭐 돼요? x 마이너스 2입니다. 이제 약분되죠. 약분하면 리미트 x가 2로 가요. 그리고 x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1이 남죠. 됐니? 자, 이제 뭐 하자? x에 20으로 넣자는 거죠. 20으로 얼마 돼요? a 더하기 4분의 1입니까? 맞아요. a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요 값이 얼마 나왔다 지금 문제에서? 3분의 1. 아, a 값 얼마구나? 마이너스 1이구나. a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2 되죠. 맞죠? 자, 요거는 일반적인 원칙으로 푼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나는 다음시 정리할 때는요 보통 이 방법, 쌤 이 방법으로 풀어요. 왜 굳이 뭐 오래 걸릴 필요 없잖아. 그리고 난 둘 다 알잖아, 맞지? 그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둘 다 알 때는 시험으로 푸는 게 맞죠.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풀라 하면 이걸로 풀어주면 되고. 자, 두 번째 방법으로 볼게요. 이번에 그냥 뭐냐면 식 새로 적을게요. 리미트 x를 2로 보내요. 2로 보내는데 로피탈 아닙니다, 이거.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분의 x 마이너스 2인데요.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아, 분자가 0이다. 맞지? 근데 L이 0에 수렴하는 게 아니죠. 그럼 분모에도 분명히 뭐가 있을 거다. 0대는 뭔가가 있을 거다. 그 0대는 뭔가가 X에 20을 넣었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내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지. 뭐 추측이지만 100% 맞습니다. 아, 얘가 있겠지. 그러니까 20을 넣으면 되겠지. 얘가 뭔지 모르지만 이놈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요 뒤에 뭔지 모르죠, 지금. 맞죠? 근데 이게 얼마 됐다? 3분의 1이래. 자, 그럼 내가 이제 만드는 거죠. 자, 쌤 이거 어차피 날라갈 거예요. 맞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원래 뭐야? 이거 x제곱이니까 원래 여기 x 있어야 되지? 맞죠? 여기는 원래 뭔지 몰라. 2분의 b 뭐 이런 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2분의 b인가 저 k 했어야 되지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자, 편하게 생각해봐. 이거 날라갔어. 여기 20을 넣지. 난 그 뒤에 20을 넣을 거란 말이야. 20을 넣고 분모가 3이 되려면 뒤에 플러스 1이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맞죠? 그래야 3분의 1일 거 아니야. 다시 풉시다. 이거 풀면 얼마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나옵니까?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a값 얼마 돼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2죠. 이거는 이제 그냥 그거죠.
내가 아니까. 아, 분명히 분자가 0인데 얘가 0이 아니야. 그럼 분모에 0되는 놈이 있겠지. 근데 이 집을 넣어서 0된대. 그러면 분모에 내 마음대로 x-1을 만들어줘 버리면 되죠. 맞죠?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겁니다. 그것도 실제로 얘랑 비슷한 거죠. 얘는 내 마음대로 숫자를 정해서 푼 거고, 얘는 문제에서 알려준 미지수대로 푼 건데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푸는 걸 추천한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계속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fx가 자 다함수래요. 자, 다함수는 극한값 정리할 때 대입만 하면 성립한다고 배웠습니다. 맞죠? 자, 이때 fx가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분모로 가지고 있고, 분모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배웠어. 자, 생각해보자. x가 무한대로 가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어차피 둘 다 지금 다함수예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란 말이야. 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이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분모 분자 차수가 같을 때만 어떠한 특정한 수렴한 값이 나오죠. 그 약분에서. 근데 봐봐. fx가 뭔지는 모르지만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약분을 했더니 1이 나온 거잖아. 맞죠? 그러면 얘가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도 아니고 0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요 식으로 지금 알 수 있는 거는요, fx라는 거는 100% 2차식이에요. 맞죠? 그것도 2차식의 개수가 얼마인? 2인. 그러니까 2분의 2에서 1 된 거야. 그래서 아, 쌤 fx라는 건 먼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2x제곱으로 시작해요. 자, 아 이거 지난번 내가 화통 수업할 때도 분필을 한번 떨어뜨리고 난 뒤에 이게 다 보였거든. 느낌이 있어. 예. 자, 2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가 된다고. 뭔지는 모르지만 맞죠? 요렇게 나온대. 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습니까? 자, 그거 이제 요 다음으로 요거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쌤, 얘는 리미트 x를 2로 보내는데요. 자, 분자는 2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뭐 a, b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는 내 인수분해 바로 시켜버릴게요. 인수분해 시키면 x-2,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맞지? 근데 이 값이 지금 뭐야? 1이지. 맞지? 근데 분모는 0이 됐네. 자, 계산을 했는데 분모가 0이래. 분모가 0이면 정의될 수가 없다 했죠. 아,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내가 아까 방법 그 방법으로 풀진 않습니다. 지금 아직은 기본부터 잡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분모에 2집을 넣으면 0 되기 때문에 분명히 분자에 2집을 넣어도 0 될 거다. 자, 분모는 x-2에 x 플러스 1이고요. 자, 분자에 2집을 넣으면 0 된다 맞지? 내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 분자에 2 대입합시다. 2 대입하면 8 2p 더하기 q는 0이죠. 아, 이걸 통해서 q 값이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8이라는 거 알고 됐니? 얘는 2x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8이에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까랑. 그러면 다시 적을게요. 쌤, 얘는 인수분해 한번 해봐야 돼요. 왜? 얘 분명히 20으로 명되는 놈이었으니까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자, 조립제법을 통해서 2, 1차는 p고요, 3차, 저 상수는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8이죠. 얘 20으로 넣으면 0 된대. 그래서 20으로 넣으면 2, 4, p 더하기 4, 2p 더하기 8 해서 0 되고 몫이 나왔죠. 맞니? 그래서 아, 얘는 x-2로 나눴더니 몫이 2x 플러스 p 플러스 4로 나온대요. 됩니까? 이제 뭐한다? 약분이 되죠 이거. 약분하고 나니까 리미트 x는 어디로 가는데요? 2로 가는데요. 분모가 x 플러스 1, 2x 플러스 p 플러스 4죠. 맞죠? 얘는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수 비교하면 망해요. 얘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다 맞지? 그래서 계수 비교하는 게 아니고 대입해서 푸는 거죠. 대입하면 3, 여기 2 더하면 p 더하기 8점이 나왔죠. 요 값이 얼마 나왔다? 1 나왔다 이 말이죠.
아, 이걸로 P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5입니다. P가 마이너스 5니까 어디에 있노? 여기 P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Q는 2 됩니까? 맞죠? 자, 다 구했네. 이걸로 FX라는 식은요, 일단 2X제곱으로 시작할 것이고 PX니까 마이너스 5X가 될 거고요, Q니까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문제에서 X에 뭐 대입하라 했죠? 0 대입하라 했습니까? 0 대입하면 그냥 답 얼마 돼야 돼요? 2 되겠죠. 맞아요. 자, 당연히 이것도 조금 더 빠르게 풀어봅시다. 여기서 빠르게, 아, 얘는 2 집어넣으면 0이 될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모는 X-2에 X 플러스 1이고요, 분자는 X-2에 2X 얼마 이렇게 나올 거야. 최고창 2라서요. 맞죠? 그리고 이거 풀었더니 얼마 됐다? 1 됐다 했나? 맞죠? 자, 생각해보자. 얘 약분시켜요.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 되죠? 3 됩니까? 그러면 분자에도 2 집어넣고 계산하면 3 나와야 돼. 근데 분자 2 집어넣으면 4 되잖아. 맞지? 3 되려면 빼기로 하면 되나? 맞죠? 그럼 다시 요놈 정리할 수 있어 없어요? 정리할게요. 풀면 2x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까지 그냥 바로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빠르게 풀 수 있는 게 잘 푸는 겁니다. 맞죠? 당연히 이것만 알고 있으면 망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아까처럼 루트 이런 거 나오면 못 풀어요. 알겠지? 둘 다 알아라 라는 내용이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 함수의 극한의 대수관계. 자, 요 문제는요, 요 문제는 내용만 따진다면 조금, 아까 기억납니까? fx와 gx 사이에 hx가 존재할 때 샌드위치 정리 또는 스퀴즈 정리. 자, 그래서 그 방법인데 실제로 문제로 나오면요 그냥 거저주는 문제. 실제로 문제로 나오면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내가 딴 거 막 증명 안 합니다. 그냥 말로 빠르게 지나갈 테니까 봐봐. 리미트 fx 갖고 있지? 맞네. 그럼 난 fx에다가 리미트만 씌워주면 돼요. 근데 리미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영역이 없어. 막 씌워줘도 돼요. 구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여기도 리미트 씌우고 여기도 리미트 씌우고 여기도 리미트 씌웠어요. 그리고 x가 어디로 간대요? 무한대로 간대. 그러면 이게 나오죠. 내가 구해야 될 값, 이 값이지 않았지? 자, 얘 x는 무한대로 보냅니다. 무한대로 보내면 쌤, 분모 분자 차수가 똑같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차수가 똑같으니까 개수 비교합시다. 얼마로 가요? 3분의 1. 쌤, 근데 얘도 뭔데요? 똑같아요. 3분의 1이네요. 그럼 얘도 어디로 가겠어요? 3분의 1. 그래서 실제 학교 시험 문제 나오면 1초 문제예요. 1초 문제. 자, 뭐 좋아할 필요 없어요. 잘 안 나옵니다. 자, fx가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나왔습니다. 맞죠? 자, 이래 나왔는데 오늘 이거 모르는데 만들어주면 되죠. 맞죠? 뭐 합시다. 제곱했네. 양변 다 제곱합시다. 왜? 형태를 정리하면 요 양변 제곱한 거 내가 지금 적어줘도 됩니까? 그냥 하지. 자, 요렇게 되겠죠? 맞니? 자, 근데 그냥 리미트 씌울 게 아니고 다시 분모에 뭐 깔아야 돼? x제곱 분의 1. 그럼 여기 또 x제곱 분의 1 깔아요. 그럼 여기도 뭐 깔아? x제곱 분의 1. 여기도 x제곱 분의 1. 그리고 앞에 뭐 씌우면 돼요? 리미트. 그것도 하필이면 무한대로 보낸다. 무한대로 안 보내면 힘들겠죠, 이 문제는. 끝났네. 난 이 값 구하고 싶어요. 맞지? 근데 얘 정리하니까요, 9x제곱으로 시작해. 얘도 9x제곱으로 시작해. 근데 분모가 x제곱이네. 그러면 분모 문제 차수가 같잖아. 맞지? 그럼 1분의 9니까 이거 얼마로 간다, 이거는? 분명히 어디로 수렴한다? 9로 수렴할 거고, 얘도 어디로 수렴한다? 9로 수렴할 거야. 따라서 얘도 좌동 어디겠지? 9로 가겠지. 라는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안 따라하죠? 자, 그 다음. 뭐, 똑같은 뭐 그런 형태인데, 얘도 한번 봅시다.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뭐, 점 하나 딱 잡아가지고 정리하는 거죠. 보통 이런 걸 뭐, 우리, 뭐, t, 뭐,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하잖아. 맞지? 그 다음에 요점 좌표는 얼마 돼요? t,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됩니까? 맞아요? 문제에서 얘가 정사각형이네요. 정사각형이라는 걸로 알 수 있는 거,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는 같을 거고, 자, 여기 있는 이 가로의 길이는 2t가 될 겁니다.
세로의 길이는요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a가 될 거예요. 맞니? 같네. 정리합시다. et랑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a가 같대요. 넘어오면 at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et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나옵니까? 맞아요. 자, 이걸 만족하는 t값 알면 되잖아. 맞지? 이해돼요? 자, t값 구합시다. 손가락 아프다. 자, t값 정리합시다. 이 손에 됩니까? 이 손에 잘 안되죠? 뭐 하면 돼요? 근육 쓰면 되죠. 어차피 2차면 돼. 자, t는 자, 이거 짝수입니다. 그러면 a분의 실제부터 a고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니까 얼마 돼? 마이너스 1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1 마이너스 ac 하면 얼마 돼요?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나? 맞지? 이해했나 여기까지? 자, a는 양수래요. 자, 그럼 이거 양수지. 이것도 양수죠. 1보다 큰 양수 그것도. 맞지? 근데 봐봐. t값이 음수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0보다 오른쪽이 잡아놨잖아. 그냥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죠. t는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못 받게 한대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제곱 밖에 안됩니다. 마이너스 f이면 분자가 완전 마이너스가 되버리거든. 뭐 여기까지 만들었네요. 맞죠? 자, 이때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et가 한 면의 길이잖아. 자, 구합시다. 2 곱하기 et는 et 제곱으로 할까요? 자, 한 면의 길이부터 갑시다. et는 곱하면 a분의 2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a제곱이 될 거고. 맞죠? 넓이는 어떻게 보여? 이제 넓이를 sa라고 하면 돼. 넓이는 이거 제곱하면 됩니다. 맞죠? a제곱 얘 제곱하면 4 나옵니다. 자, 요거 제곱합니다. 요거 제곱하면 1 요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2에 루트 1 플러스 a제곱 얘 제곱하면 1 플러스 a제곱 뭐 이렇게 나오겠죠. 됐니? 이제 얘를 뭐하래? 리미트 a를 무한대로 보내요. 자, 얘는 리미트 a는 무한대로 갑니다. 자, 일단 분모 딱 보니까 뭐래요? 분모 a제곱이죠. 분자 이거 정리 좀 해보자. 뭐 이렇게 지저분하나 이거? 내가 정확한 건 아니겠지? 자, 이거 정리하면 a제곱이죠. 얘 하면 4a제곱입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마이너스 8 루트 1 플러스 a제곱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플러스 8 자, 어릴 거 볼 거 없어요. 쌤이 루트 쌤 빼는데요. 맞지? 이거 뭐 한다 얘가? 이거 뭐한다 얘가? 뭐한대 빼기 뭐한대 넥하고 있죠 애들. 근데 생각 안 해도 되는 게 어차피 2차수랑 2차수랑 뭐예요? 다르죠? 얘는 몇 차예요? 얘 몇 차입니까? 1차죠. 루트 씌우니까 얘는 상수고요. 맞니? 부모 몇 차예요? 2차. 그럼 얘 2차고 얘 2차니까 양변에 2차로 나눠버리면 돼요. 맞지? 그럼 얘 부모에 뭐 문자 생기고 뭐한대 보내면 둘 다 0으로 갑니다. 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문제 차수가 같으면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하라 했죠. 개수 비교하면 얼마 돼요? 이거 얼마인데? 1. 얘 얼마인데? 답은 얼마 돼야 돼요? 4. 뭐 이렇게 나오는 문제죠. 식 자체가 뭐 그쪽에는 풀이가 좀 지저분하게 적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되겠어요? 답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